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유럽은 30대 장관, 40대 총리가 대세다. 프랑스의 경우 벨기생 교육부 장관이 38세. 바토 에너지 장관은 40세. 실비아 피넬 주택 및 국토개발부 장관이 38세. 칸핀 전 외교국제개발부 장관은 39세에 장관에 취임했다. 토니 블레어는 20대에 정계에 입문. 1997년 43살에 총리에 당선됐다. 이후 데이비 캐머런 역시 2010년 40대에 총리에 올랐다. 캐나다에서도 40대 총리가 탄생했다. 쥐스텐 트리도는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43세에 총리에 올랐다.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10대 입당,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41살에 총리가 됐다. 뿐만 아니다. 스웨덴의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은 83년생, 33살의 청년이다.